네, 알겠습니다. 제가 다음 질문 한번 드릴게요. 이 부분은 이제 뭐 사회 전체적인 분위기 이런 거 관련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지금 이제 수시가 굉장히 비율이 높았는데 최근에는 이제 다시 정시 확대 기조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정시 확대 흐름에 대한 좀 원장님의 의견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또 이제 교육학자로서의 또 의견 전체적으로 한번 궁금한 뭐제 의견이 좋죠. 부분이었습니다. 사평가에는 의견이 네. 다르다고. 뭐이 부분은 좀 편히 실제로 이 말씀하셔도 될것 같아요. 부분은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점이 몇 점이 있는데, 일단 수능이 확대되었다라는 얘기가 정확하지만은 않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정부의 정책은 주요 대학, 이른바 16개 대학에 대해서 수능 전형의 규모를 확대를 하라 그 요구를 했고, 16개 대학은 거기에 부응했습니다. 그런 대학들만 주목해서 본다면 수능이 확대되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미 밝혀졌듯이 실제로 이번 차학년도 이제 대입 전형에서 보면은 전국적인 수준에서는 오히려 수수 전형이 더 확대되었고, 역사상 가장 큰 규모입니다. 지금 현재 나오는 통계로는 수시가 78%를 점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이렇게 얘기만 해봐도 짐작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대입 전형을 주로 상위권 대학, 주요 대학에 주목해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전체 대학을 염두에 두고 얘기한다면 전혀 다른 얘기들이 됩니다. 그래서 수능이 마냥 확대되었다 하는 것은 어떤 점에서 호도되는 점이 있고요. 일단 뭐 저의 의견과 관련해서 수능이냐 학생부 전형이냐고 얘기할 때는, 일단 이 둘을 얘기할 때 상당히 적대적이고 대립적으로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대입 전형이 지원자를 좀더 타당하게 파악하려고 하는 것이라면, 오히려 수능이 제공하는 정보와 학생부가 제공하는 정보가 다르기 때문에 이 둘을 상보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훨씬 더 대입 전향을 타당하게 가져가도록 할 겁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대입의 미래를 고려한다면 이것을 별개의 트랙으로 보고 그렇게 대입을 운영하기보다는 종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나 체제를 고려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겠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예를 들면 최저등급제를 뭐 확대한다거나 전여등급제일 수도 이런 걸 말씀하시죠. 있지만 그렇게 꼭뭐 등급을 나눠서 한다기보다는, 그게 꼭 정량적으로 뭐 어떤 점수를 잘라서 하겠다기보다는, 저로서는 전문적이면서 윤리적인 양식을 갖춘 전문가들이 정말 정성적으로 양쪽에 자료들을 공정하게 평정할 수 있는 경우가 더 바람직한데, 우리 사회에서는 아무래도 조금 더 객관적이고 개방적인, 말하자면 투명한 전형들을 요구하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감안한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그 자료들을 양호해서 사용할 수는 있겠죠. 뭐 지금 이제 학종에서 소위 깜깜이 전형 뭐 이렇게 되는 그런 단점과 수능이 갖고 있는 객관성을 조금 보완해서 활용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그런 얘기는 되는데, 학종을 깜깜이라고 평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이게 상당히 적대적인 표현이라고 생각됩니다. 뭐잘 아시다시피 학종은 이미 그렇게 깜깜하지는 않습니다. 어느 대학이든 어떤 자료들을 중시하고 어떤 방식으로 평정하는지를 상당히 개방적으로 일단 공지하고 있어서, 사실은 깜깜하다고 표현할 때는 수능이 조금 더 중시되었으면 하는 사람들이 얘기할 때만 그런 표현을 쓰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